완전 지금 벌써 휴가 갔다, 그쵸 여러분? 플라워 자카드 패턴이 들어가리나 셔츠 입었을 때 좀 이렇게 완전 원레스.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. 이게 땡땡이가 아니고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비주얼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투명감도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 버킷리스트 영상이었는데 제가 찍고 싶어도 못 찍었던 바로 언박싱이에요. 아니 언박싱 제가 사실 이렇게 상자를 집에 두는 걸 진짜 못 봐요. 막 아 너무 막 빨리 치워버리고 싶고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박싱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첫 영상이라서 제가 잘 못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뜯으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엄청 궁금했던 요거를 뜯어볼게요. 제가 패션 브랜드 선물 받을 때는 보통은 좀 제가 받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픽들이라는 거 이거는 닐링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. 닐링 백팩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언박싱의 묘미는 같이 뜯는 걸 보는 건가요?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보내주신 제품은 요겁니다. 요렇게 되게 귀여운 백팩이에요. 뭔가 차콜 컬러에다가 브라운 색상도 섞인 것 같은데 제가 닐링 백팩 보면서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이 버클이거든요. 많이 나오는 그런 백팩과 좀 다른 느낌. 진짜 찐 학생들도 귀엽게 캐주얼하게 멜 수 있는 느낌이에요. 어떻게 빼냐? 아. 이렇게 잠궈져 있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밀면 이렇게 빠지네요. 뒤에는 이렇게 X자로 된 끈이거든요. 그리고 안에 말고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 안에는 이렇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맥북이 마침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13인치 맥북이거든요. 오! 들어가요. 가로로. 근데 13인치 이상은 절대 못 들어갈 사이즈. 완전 딱 맞는 크기여가지고 이렇게 13인치 맥북 정도 들어가고 널널하기 때문에 뭐 노트랑 이런 것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옆에 포켓도 이렇게 있고 오늘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이게 제가 고른 제품일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스몰 사이즈를 골랐단 말이죠. 한번 볼게요. 벌써 예쁜데요? 나일론 재질이고 블랙 컬러의 백팩이에요. 진짜 스몰 미니 사이즈? 이번에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요렇게 완전 원레스 요런 백팩입니다. 여러분 훨씬 더 제 스타일이에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맸던 가방 같은 느낌인데 중학교쯤에?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진짜 빅 스포츠 백팩이 유행했어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이런 걸 맸던 것 같아요. 얘는 버클 이렇게 하나고 되게 귀여운 게 여기가 뒤에 포켓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뒤에 이렇게 있어서 안에 금방 열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뭐 당연히 맥북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네, 세로로 하면 이렇게 남는 정도. 뭐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겨우겨우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비추 그리고 뭘 더 보내주셨거든요. 스트링인가 봐요. 옆으로 매는 스트링 벨트인가? 여러분 스트링이 왔는데 뭘까요? 벨트일까요? 제가 이건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옷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옷 제품도 좀 있더라고. 이렇게 생긴 아 원피스 보내주셨습니다. 세상에 버클 부자가 될 수 있는 빠른 길 이런 버클 원피스 니트 원피스 보내주셨어요. 살을 무지하게 빼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런 반팔. 어머 귀엽다. 이건 진짜 귀여운데요? 뭐야. 응 너무 귀엽다. 그리고 되게 특이해요.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넣어 입기도 괜찮을 것 같고 빼어서 입었을 때도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은데 똑같은 제품 다른 컬러 보내주셨고 여기까지만 뜯을게요 여러분. 지금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. 다음은
마조네입니다. 제가 또 마조네 엄청 좋아하잖아요.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. 이번에 제가 원피스를 받았거든요. 저의 위시리스트템 중에 하나였습니다. 사실 이 친구는 진짜 실물이 정말 예뻐요. 이 마조네가 원단 디테일을 되게 잘 쓰거든요. 원단 자체가 흔하지가 않은데 지금 보면 이 플라워 자카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. 이게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마냥 두껍진 않아요. 뭔가 초여름까지는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? 단독으로 입기에도 이렇게 백이 좀 시원하게 파져 있어서 핫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시스루고 속치마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마조네 같은 경우에는 옷이 워낙에 퀄리티도 좋고 흔하지가 않은 디테일들이라 뭔가 소장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원피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과연 저한테 기장이 얼만큼 내려올지를 모르겠네요. 그리고 혼즈비, 이거는 제가 지난번 플리마켓 때 아니 혼즈비가 제가 진짜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템인데 뭔가 이큐에 들어가서 구매할 때마다 품절이고 예약 주문이고 이래서 못 사다가 플마에 이 친구가 있더라고요. 원래 갖고 싶었던 거는 화이트인데 화이트는 또 다 품절이어서 실버 골랐고 여름에 좀 편하게 신되 굽 높은 운동화를 찾고 있었는데 요놈이 딱 걸려버렸습니다. 이렇게 찍찍이 친구고 양말 귀여운 거랑 매치하면은 되게 귀엽게 신을 수가 있겠죠? 그래서 드디어 나도 갖게 된 혼즈비. 막 가볍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. 로우클래식입니다. 제 최애 브랜드죠? 로우클래식. 제가 최근에 블랙에 좀 빠졌어요, 여러분.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진짜 컬러풀하고 좀 비비드하고 파스텔한 톤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올해는 뭔가 블랙이 시크해 보여가지고 예쁘더라고. 이렇게 지금 치마랑 가디건인데 저는 진짜 로우클래식 너무 좋아해요. 긴 미디스커트거든요.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바스락바스락 거리긴 한데 바스락 소재는 아니고 코튼 소재예요. 그리고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습니다. 미 뒤까지는 이렇게 좀 막혀있기 때문에 너무 붕붕 뜨지는 않을 핏이에요. 그래서 이런 미디스커트. 그리고 이거 가디건은 좀 에센셜하게 입고 싶은 제품으로 골라봤어요. 완전 그 여름 시원한 까실까실한 원단이거든요. 약간 이런 투명감도 도는 느낌? 입자마자 벌써 막 시원한 느낌. 그래서 얘는 여행 갔을 때나 평소에도 좀 걸쳐 입거나 단독으로만 입어도 핏이 예쁠 것 같아서 전 이거 골라봤습니다. 너무 좋아. 확실히 이런 에센셜 템들은 있으면 언제나 휘뚜루마뚜루 또 입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. 박스가 너무 찌그러져 있어요. 어머, 귀여운 쪽지가. 뭔가 포장도 너무 귀여운데요? 뭔가 이런 손편지는 보고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어떻게 귀찮으셨을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쓰셨을지. 제가 골라서 받은 시딩 제품인데 갑자기 컬러풀해집니다, 여러분. 너무 예쁘다. 일단 이 집게핀부터 예쁘거든요, 비주얼이. 바로 써버려. 이거는 갖고 있다가 휴가 갈 때도 이렇게 해놓고 스크런치도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, 펀칭 레이스 스크런치예요. 당장 뜯어. 오, 너무 좋아요. 스크런치는 사도 사도 계속 사게 되는 유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웃긴 건 막상 머리 묶을 때는 그냥 일반 고무줄 쓰거든요. 이런 스크런치고요.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너무나 원했던 원피스입니다. 기대하시라. 짜잔! 이런 느낌? 완전 지금 벌써 휴가 갔다, 그쵸 여러분? 저 지금 벌써 베트남. 너무 예뻐. 이거는 제가 이거를 위해서라도 이 팔뚝살을 어떻게든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 꽃 패턴까지 색깔이 또 은은하게 번지는 이런 잉크 느낌? 완벽. 예쁘.. 꽃이 아니네요? 꽃과 토끼? 꽃토끼? 그 정도? 그리고 여름 휘뚤마뚤 바지를 골랐는데 되게 시원시원 레이스 막 뭐냐 그 크로쉐 같은 스타일의 바지예요. 뭔가 살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바지긴 한데 이런 바지가 있고요. 제가 요즘에
비스티에 조끼 코디에 좀 푹 빠져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이 친구 한번 선택했는데 굉장히 브라자 같은 비주얼이긴 하네요. 이렇게 이제 뭐 셔츠 같은 거에다 위에다 이렇게 좀 뭐 브라자 아닌가? 뭐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. 이거는 루시르주에서 보내주신 거예요. 볼게요. 아, 얘는 뭐야, 포장이 굉장히 이중 포장이시다. 잠시만요. 요렇게. 아, 뭐지? 뭐가 있을까? 잠시만요. 어머, 목걸이를 또 보내주셨네요. 귀여워라. 이렇게 진주 목걸이. 근데 또 안에 리본이 있는 비주얼이거든요. 이것도 해야겠죠? 제가 오늘 마침 또 이즐리 목걸이를 깜빡해서 저 진짜 오랜만에 다른 브랜드 목걸이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이런 느낌이에요, 여러분. 지금 착장이랑 별로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? 뭐야? 많습니다. 우선 제가 골랐던 거는 이 친구예요. 니트를 골랐거든요. 여름에 제가 블라우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옷을 고르다 보니 저는 이 니트를 골랐고요. 이 친구 보면은 이것도 가디건인데 나시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레이어드해서 입는용이고 뭐 이거는 그냥 일반 나시에다가도 레이어드해서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예쁘다. 이거 셔츠인가 봐요. 어머, 아, 똑같은 거는 아니고 너무 예쁘다. 진짜 여름 느낌 가득한 그 플라워 패턴. 어, 이런 펀칭 반팔이요. 예쁘다. 약간 막 그런 리틀 포레스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. 그리고 같은 패턴인데 이거는 원피스래요. 저는 어떻게든 올해 여름 팔뚝을 빨리 살을 빼야 되겠네요. 슬립을 입거든요. 이 친구인데 뭔가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괜찮을 것 같고 살을 빼야 돼요 일단. 그리고 얘는 뭐 패턴 자체가 좀 투명감 있게 이렇게 다 비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안 입고 아무래도 무조건 레이어드용으로 입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 입고 위에다 이거 걸쳐도 예쁠 것 같은데요? 그렇게 코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서. 진짜 너무 기다렸던 크림에서 제가 운동화를 샀어요, 여러분. 갑자기 여름에 또 진해병이 걸려가지고 신발이 갑자기 지금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 신발조차도 최애 브랜드입니다. 로클 제품이거든요. 로클 운동화 출시된 지 조금 됐을 건데 제가 좀 뒷북으로 구매를 했어요. 갑자기 블랙이 좀 꽂혀서 블랙 운동화가 갖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게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여서 인기 컬러는 실버였던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이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근데 그거 알죠? 블랙은 이렇게 뭐야 이미지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물이 훨 예쁘거든. 짜잔, 짜잔. 이렇게. 그 비브람이라고 밑창 되게 유명한 회사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. 장난 아니야. 지금 제 영상에서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비주얼일 것 같은데 밑창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. 그래서 옆에서 약간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제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신발끈. 그리고 신발이 진짜 굉장히 얇아요. 여름에 신었을 때도 덥게 안 느껴질 것 같은 얇기라서 너무나 좋습니다. 이 친구를 살 줄 알았다면 제가 EQL에서 운동화 안 샀을 텐데, 홈스비. 이거 진짜 너무 빨리 신고 싶어요. 이 운동화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얄쌍하고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이고 스타일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거 겟했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뜯고 싶었는데 진짜 겨우 참았어. 이렇게. 이거는 뭐지? 잠시만요.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시딩 받은 거 모아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. 아, 오케이. 온앤온이었. 왜 이렇게 많다고? 얘는 이제 오프숄더 블라우스인가 봐요. 근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. 이 핑크색 블라우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컬러감이 흔하지 않은 꽃분홍 블라우스다.
이게 있을 듯 하면서도 은근 찾아다니면은 이런 분홍색 블라우스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이게 갑자기 좀 갖고 싶었어요. 뒤에도 이렇게 리본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거에가 뽀짝하게 귀엽죠? 팔도 길이가 좀 꽤 길어서 팔뚝살 미운 거는 좀 예쁘게 커버가 될 것 같고 얘는 좀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입는 재킷입니다, 여러분. 요렇게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이고 컬러감은 좀 뮤트한데요? 요렇게 그리고 이것도 너무 뜯어보고 싶었어요. 제가 산 거예요. 위아썸에서 블라우스 샀거든요?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귀염뽀짝한 비주얼이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. 지금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. 진짜 너무 예뻐요. 어머, 너무 예뻐요. 진짜 잘 산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데님스러운 네이비 컬러에다가 좀 린넨 스타일이고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는데 디테일이 너무 잘 나왔어. 뭐야. 그리고 이렇게 뭘까요, 얘는? 뭐였지?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단추구멍에다가 넣어서 묶어 입는 스타일인가 봐요. 그리고 밑에는 나머지는 오케이 이해했다. 산 건데 까먹었어. 아니 이게 단추별로 다 리본 묶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달려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벌어짐 없으라고 똑딱이로 되어 있네요. 이거 진짜 센스거든요. 그래서 얘도 이렇게 팔뚝 부분 조금 캡 달려있고 살짝 커버해주는 이런 디테일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내 거다 싶어서 구매했던 건데 핏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착샷 한번 남겨볼게요. 그래서 요거 위아썸에서도 대성공 쇼핑을 한번 했고 그리고 사놓고 까먹고 있었어요. 제가 언박싱 이제 제품들이 다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. 블라우스입니다. 미뉴에트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패턴이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진짜 혹할 수밖에 없는 제품. 이게 땡땡이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조그만하게 좀 플라워 패턴이고 약간 오프숄더 재질로 입는 친구거든요. 여름에 되게 시원시원한 비주얼이라 너무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이 소매도 밴딩이긴 하지만 마감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크롭한 느낌으로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바지랑 같이 코디했을 때 좀 예쁠 것 같아서 이 친구 한번 구매했는데 대충 봐도 예쁠 느낌이 딱 나네요. 아까 어디였지? 아까 셀리테이즈? 비스티에랑 좀 비슷한 제품인데 얘도 비스티예요. 얘는 대신에 정말 다행인 게 블랙 컬러를 안 고르고 제가 좀 회끼, 푸른끼 도는 친구 골랐거든요. 텐쉘 비스티의 탑. 컬러 너무 예쁘다. 확실히 좀 다른 컬러라 다행인 것 같아요. 뭔가 좀 비슷비슷했으면 약간 아쉬웠을 법했는데 얘는 이렇게 뒤에까지 다 리본으로 묶는 디테일이어서 어쨌든 뭐 반팔이나 셔츠 입었을 때 좀 이렇게 포인트 주려고 구매를 해봤어요.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근데 묘하게 그 브라자 같은 느낌이 자꾸 돌아.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그 있던 택배 꾸러미를 한번 다 뜯어봤어요. 저는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. 언박싱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정리하고 착샷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.